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콩나물입니다. 네, 긴팔을 입게 합니다, 아침에. 예, 대나무 숲, 멋지죠? 예, 시작합니다. 네, 뮤직팜이 갈수록 색깔이 더 이쁘게 물들고 있네요. 오늘따라 더 이쁘네요. 예, 이야, 뮤직팜 8,000원입니다. 예, 어제 실방 때도 심었었는데, 어우, 이뻐요, 이뻐요. 네, 뮤직팜 8,000원입니다. 러브애플이 이렇게 자랄 때 안에 예 열을 좀 받아서 그런지 하여튼 이쁜 색깔로 이렇게 나와요. 예, 물이 들면 환상입니다. 아, 요거 오늘 7,000원 가겠습니다. 분갈이 해놨더니 너무 이쁘죠? 네, 짱짱합니다. 예, 22cm분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예, 요렇게 해서 물 들면 환상입니다. 예, 오늘 또 하루 종일 좀 정리하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될것 같아요. 러브애플 8,000원입니다. 예, 묵둥이 메가드가 왔습니다. 예, 아우, 아우, 보통이 아닙니다. 예, 장난이 아닙니다. 아우, 맑아요. 이렇게 맑아져야 물이 더 빨리 잘 들어요. 예, 이 묵둥이들은 이렇게 맑아서 물이 이렇게 라인 타고 들어가서 얘는 피멍 드네요, 피멍. 메가도, 어우, 가격 착합니다. 만 원입니다. 네, 사이즈도 좋습니다. 네. 네. 요 아이는 블랙, 예, 환엽 블랙킨인데요. 조금 다른 아이하고 스타일이 조금 달라요. 네. 이 농장마다 만들어내는 게, 예, 환경도 다르고 달라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예, 환엽 블랙킨, 12,000원입니다. 예. 짱짱 묵었어요. 땡땡합니다. 예. 묵으면, 예. 안에가 젤리젤리 되고, 예. 환상입니다. 네. 네. 흑사금. 사이즈 좋습니다. 색깔도 화려하고요. 이쁘게 잘 컸습니다. 네. 인기 좋은 아이예요. 흑사금 12,000원입니다. 네. 어우, 색깔이, 이거 지금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될지 모르겠어요. 네, 흑사금 12,000원입니다. 둥근잎 비치율이 돼더 동글동글하게 되어 가고 있어요. 네, 목대도, 예. 자, 해서 분갈이 이쁘게 정리해서 분갈이 해 놓으시면, 예, 이쁩니다. 환상입니다. 대품들은 너무 비싸서, 그리고 또 소품은 너무 요, 맛이 안 나고, 예, 요 정도가 딱 적당할 것 같습니다. 둥근잎 비치율이 돼 12,000원입니다. 네, 프랭크시포클론입니다. 프랭크시포클론도 색감은 끝내주죠. 예, 분갈이해서 예, 12cm분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자연군생이고요. 예, 제가 키웠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착합니다. 네, 요 아이들도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예, 차츰차츰 해야 되겠죠. 요 아이들도 제가 분갈이를 해서 키운 아이들입니다. 반듯하게 크고 있죠. 예. 요렇게 자구들도 바깥으로 다 나올 수 있게끔 잘 올려주고요. 저 프랭크 시포클론 예, 자연군생 13,000원입니다. 네, 신상인데요. 오피뉴라는 아이입니다. 완전 금기를 가지고 있고요. 예, 붉게 물드는 아이입니다. 예, 요렇게 예, 뒷자락부터 물이 들죠. 지금 좁아서 그런데 넓은 데 가야 됩니다. 화분 바깥으로 다 뻗쳐 있습니다. 예, 자구들도 많고요. 예, 제가 보고 너무 신비스러워가지고 데리고 왔습니다. 붉게 물드는 아이, 예, 예, 밑에 보니까 목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공간이 있네요. 이러면 목대가 있는 거거든요. 네, 오피뉴, 나 신상, 새로운 아이를 원한다 하시면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예, 완전 금기들이 좌르르르르르르, 예. 차고들도 예, 자르르르르르 예, 그렇습니다. 2만 원입니다. 네, 짱짱묵은 요거 마디바는 10,000원입니다. 예, 짱짱 묵었습니다. 이 아이도 프릴, 야 그때 2만 원짜리 친구들은요, 예, 화려했죠. 예, 요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색감 진하게 물들고요. 밑에 하엽들 정리하면은 또 목대도 대단하겠는데요. 네, 웨이브하고. 얘 또한 예, 멋진 아이입니다. 마디바 10,000원입니다. 네, 밖에서 이제 노숙하러 왔습니다. 화엽입니다.
화유비가 블루 드래곤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같이 두면 제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네. 초보분들은 구분하기 약간씩 어렵지만 계속 키우신 다육맘님들은 얘 필이 좀 다른데 뭐지? 더 이뻐졌는데 예, 그렇게 보시면 화엽입니다. 자, 여기 화엽입니다. 좀 더 진하게 빨갛게 돼요. 손톱이 굉장히 진해집니다. 네, 요 아이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습니다. 예. 예, 하우스에, 저기 농장에서 제법 물, 예, 제대로 해서 왔는데, 좀 더 하면은 더 멋져지겠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모아진다면, 보통 난리가 아닙니다. 하나 8,000원인데, 자구가 도대체 몇 개예요? 예, 화요비. 네. 예, 3만원인데, 27,000원 가겠습니다. 27,000원 가겠습니다. 네, 새로 재입고됐습니다. 요거는 요 레드 다이아몬드입니다. 사이즈 큽니다. 아, 예, 대품입니다. 아, 반들반들합니다. 예, 안에부터 물 들기 시작하죠. 네, 레드 다이아몬드 3만원 가겠습니다. 예, 아, 단품이라는 게 좀 아쉽네요. 네, 레드 다이아몬드, 예, 3만원입니다. 예, 왕대품, 인디안 바순입니다. 네, 크고 묵고 뭐 하여튼 이 카리스마가 웅장함에 이 카리스마가 예 압도를 합니다. 예 멋지죠. 네, 인디안 바순. 네, 3만원인데요 요것도 27,000원 갑니다. 27,000원 갈게요. 네, 얘들은 아직 그 비나 이런 거에 세수를 한번 못 해봐가지고 얼굴이 조금 그런데 세수를 한번 해주면 완전 깨끗할 겁니다. 야, 이 며칠 밖에 예, 했더니요. 차광, 50%짜리 차광 하나만 쓰고 있거든요. 벌써 이렇게 빨개지고 있습니다. 난리입니다. 난리. 네, 루팡이라는 아이입니다. 루팡이라는 아이가 환엽스러우면서 동글동글하게 생겼는데 예, 루팡 13,000원인데 처음에 왜 들어왔었거든요. 예, 얘는 분갈이 해놓은 아이고 왜 들어왔었는데 모두 있잖아요. 여기에 애기들을 다 달았어요. 예, 여 밑에도 오고 예, 애기들을 다 달아서 이 아이들이 예, 오, 얘는 또 더 많이 달았네. 아주 고급지게 잘 자라요. 제가 얘를 계속 쭉 키우고 있었거든요. 예, 해서 예, 예, 도둑비 먹은 것 같은데? 예. 도둑비 먹었네. 어쨌든, 요렇게 해서 있잖아요. 하나가, 예, 외도였는데, 밑에 자구들을 다 내고, 그래도 가격은 13,000원이다. 말씀드립니다. 예, 짱이네요. 와, 슈퍼오션. 제대로, 예, 분갈이 누나에 반듯하죠? 제대로, 예. 끝내줍니다. 네, 색감, 예, 7.5분에 꽉 차고 뻗어나가고 있네요. 아, 빨간별이네요, 빨간별. 이야, 멋집니다. 네. 그 옆에 해라도 한번 구경하고 갈까요? 예, 요거는 지금 8,000원짜리, 8,000원짜리 맞죠? 12,000원짜리 요로 있는데 요거 5,000원짜리에요. 어우, 자구들이 그냥 많아가지고 여기서, 예, 반 노숙하고 있습니다. 깐깐하게 이뻐지고 있습니다. 네. 예, 색깔 물든 환상이겠는데요. 네, 아이시 그린. 예, 분갈이 해놓은 아이들은 더 짱짱하고, 아는 아이들도 정말 이제 다져서 동글동글하죠. 반노숙하고 있습니다. 네, 외두가 4,000원이에요. 외두가. 예, 외두가 4,000원인데 요거 6,000원 갑니다. 자구들이 많습니다. 예, 외두 하나가 4,000원이니까 이거 지금 그냥 10% 둥둥하게 바로 나온 아이가 아니고 똘똘똘똘 묵은 아이입니다. 아이씨 그린. 예, 6,000원입니다. 아우, 여기 내놨더니 예, 확실합니다. 네. 네, 머큐리. 예, 얘는요, 물을 바짝 먹었어요. 제가 멋지다 그랬죠? 예, 요 빗물을 좀 먹어서 그렇습니다. 예, 얘는 빗물 먹으면 얘보다 더 커지겠는데요? 앞에 아이보다. 네. 와, 진짜 고급집니다. 환엽스럽고. 예, 묵음이 표가 납니까? 고급이 끝판왕을 이루죠. 15,000원입니다. 예, 물 들고 있고요. 와, 진짜 멋지네. 예, 이 머큐리랑 좀 다르죠? 예, 저렇게 키우려면 제가 한참을 기다려야 되겠네요.
예,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건요, 2, 3만 원 하는 아이입니다. 2, 3만 원 하는 아이. 예. 제 채널이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못 보지만은, 보시는 분들은 요거 그냥, 예, 그 득템하시는 겁니다. 예, 시그니처 물들기 시작합니다. 와, 난립니다.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죠? 예, 한 송이가 어떻게 한 송이가 되는지 모르겠죠? 와, 예. 완전, 예, 얘들, 여름 내 완전 뜨거운데, 예. 계속 있으면서 비 먹고 뜨거운데, 아이고, 고기 더 들어갔다 큰일 나겠다요. 네. 하엽 질거지고, 새로 다 나고, 붉게 물드는 시그니처 12,000원입니다. 예. 와, 끝내줍니다. 끝내줘요. 네. 자구도 많고요. 사이즈가 진짜 커요. 와우. 하엽 정리 좀 하면 더 멋지겠습니다. 네, 아이들이 아침바람에 정신을 바짝 차렸나 봅니다. 다육이들이. 예, 솔라노. 예, 22,000원. 네, 어우. 얘들도 묵둥이거든요. 제가 분갈이 싸게 해줬더니 도둑비 먹고 햇빛 먹고 해서 예, 요렇게 완전 짱짱하게 되었습니다. 솔라노 22,000원입니다. 네. 밖에 안에 있는 아이도 데리고 와야 되겠어요. 덩치는 엄청 큰데. 얘를 분갈이를 해준다는 게 계속 놓쳐가지고, 다음, 예, 시집 안 가면, 다음 시간에 분갈이를 하든지 시집 갈 거면, 예, 요거 지금 4두가 12,000원이에요. 2두가 12,000원 보통 나오거든요. 아니면 아주 어리든지. 예, 요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렇게 얼굴 많은 아이가 필요하시면 얼른 데려가세요. 네. 레드 환타지아 12,000원입니다. 대학은 그참 색깔이 이쁩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이쁘지? 이야, 아우, 정말 다육이 볼만하죠? 요새 같은 날, 예, 최고입니다, 최고. 네, 천사의 젤리가 젤리 되고 있습니다. 색감 너무 이쁩니다. 와우, 예, 색깔 너무 이뻐요. 천사의 젤리 25,000원입니다. 이야. 자, 요 아이가 부담스럽다, 나는. 그러면 또 갑시다. 네, 요 아이 데려가서 키우시면 되겠습니다. 예, 밑에 자연군생입니다. 자구들이 숑숑숑숑 다 나있고요. 예, 어느 정도 묵었습니다. 저렇게, 예, 색깔 되면 환상이겠죠? 요거는 10,000원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한번 키워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색감도 이뻐지고, 날로날로, 예. 날로날로, 와우, 이뻐요. 예. 어우, 예, 행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내일 아침은 더 이뻐질 겁니다. 오늘도 복된 날 되시고요. 예, 다음 시간에 만나요. 뿅.